백성수 씨, 당장 정정보도 요청해. 아니, 이게 기사가 왜 그러죠? 선의를 선의로 안 믿어주네요. 팀장님, 자리 좀 비켜주시죠. 네. 제 연봉의 사용 권한도 모기업한테 있는 겁니까? 당신 하나 장난질에 대기업 휘청거리는 거 안 보여? 장난질에 휘청거린다? 주주들 손실이 지금 얼마인지 아냐고! 30% 넘습니까? 백승수 단장, 내 앞에서 얘기할 때는 그 말에 있는 뼈를 좀 빼. 진짜 그러다 큰일 나. 제가 아까 봤을 때는 마이너스 9%던데 선수단 연봉은 30% 깎였죠. 니들은 매번 계속해서 꼴찌를 했는데 그럼 당연한 거 아니야? 장난질이라고 하셨죠. 안 그래도 적은 연봉을 깎고 또 깎으니까 하도 무서워야겠다고 난리여서 미미한 제 연봉이라도 한 숟갈씩 떠주면 좀 낫겠다 싶어서 한 짓인데 자그마치 1년치 연봉을 포기했으면 칭찬이라도 해줄 줄 알았는데 장난질로 봤습니까? 세상에 돈 필요 없고 돈 싫어하는 사람 있나? 상무님은 돈 한 푼 안 받고 1년간 일할 수 있습니까? 단장 한 명의 희생정신에 휘청거리는 이 회사의 재무 상태를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럼 처음에 얘기할 때 따지던가! 제가 처음에 분명히 말씀드렸죠. 그리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더 화가 나던데요. 터무니없이 깎은 금액에 아랫놈들끼리만 그렇게 진흙탕 싸움을 한다는 게 그 진흙탕 싸움에서 이기니까 더 화가 나고. 됐고, 당신 연봉만큼 선수단 연봉 총액 올려줄 테니까 정정 보도해. 너 연봉 받고 일하라고. 네? 그렇게 즉흥적으로 줄 수 있는 그 돈 때문에 우리가 협상 과정에서 얼마나 얼굴 붉히고 자존심 상했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어디까지 까볼래?